호스리스감 발휘적도입니다. 발휘감이죠. 이런 실크로. 자,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고 해서 바로 읽어보거든요. 제가 이걸 가장 소중히 여겨요. 우리 민족성, 우리 민족원의 특성을 그러면은 모든 것은 조화 합의를 이끌어가는 정신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인류가 지향하는 것이고요. 현대 문명이 가진 것을 해결하는 것도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천지 동물이다. 만물 유체다. 지구 물성이다. 등등. 하나님이 다시. 이게 다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 합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이걸 지향하지만 우리가 집요하게 추구했다고 봐요. 저는. 왜 단군 신화의 구조가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은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신문하는 거지. 추상적으로 분석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조화, 합의를 우리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식 표현을 쓰고서 친수공과 등등하지만 우리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자연과 합일된 모습들을 우리 영어로 표현하고 예술가들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표현해지만 돼요. 일본 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를 갖다 놓죠. 120년 됐어요. 변대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복자적인 우리 것들이 사실 별로 눈에 안 띄는 겁니다. 학생들의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단도의 얘기가 아니고 일단 대중음악을 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우리 편에 읽었을 거지. 부정음악을 안 하고 가는 게 사실이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과 함께 우리식의 현대에 맞는 대중음악도 장르도 만들어야 되고 복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 우리는 안 하고 역사학계 한 얘기예요. 제가 역사학자입니다. 자, 단군청입니다. 그 중에 하나, 단군시라고도 있지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걸 동방의 금자탑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인들이. 이런 피라밋은 이건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죠. 광개토 태양은 직접 66m가 조금 그러니까 80m가 되는 피라밋도 있었어요. 고구려 국내성에는요,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12개의 피라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고 가장 퍼펙트한 게 바로 이 장군축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구려가 또 우리 민족이 조화 합의를 진행했는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면에서 바로 본 건데 있나? 아, 있구나. 다행이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 시신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봉토 석신묘가 있기 전에는 이런 고분을 만들었는데 시신은 하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신을 모시고 왠지 모르게 뭔가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중화세들이 연결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여기 다 올라갔었어요. 가면 난간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고래 난간 구멍. 그리고 여기서도 기억된, 여기서도 기억된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왜 이장처에 세웠을까? 이걸 제가 구속하신 거죠. 장군청에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삼각형이 나온다고 했던 연결하고. 그런데 이게 고구려적으로 한 면이, 한 면이 백척이에요. 고구려 다 있죠? 고구려척. 백척이에요. 고구려척이 없었겠습니까? 고구려처럼 뚜벅광동이 뛰어난 나라가 왜 고구려 차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 법륜사도 고마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건 역사학자들이 단문 알려주는 거지. 대단히 뛰어난 뚜벅기술. 중국인들도 고구려인들의 서울 쌓는 능력을 극찬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청성대 그러게 되면 뭡니까? 기능도 있지만 그 미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보여주면 얘들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고구려에 가게 되면 성벽이 치부조야. 정말이에요. 고구려 성들이 이렇게 화강암을 예쁘게 다듬어서 둥글게 곡들이 양식을 해가면서 비례에 따라서 올려가고 있어요. 성성대라는 똑같죠. 그게 고구려에서 석성의 치부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대단히 뛰어난 역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백척이에요. 정삼각형에다 백척이다. 그리고 세봤어요. 1층, 2층, 3층, 좀 7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7층은 진짜 좋아하잖아. 옆이 세분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학생은. 그러자. 원래 우리가 7층을 좋아해요. 왜? 생명과 죽음의 입장입니까? 칠성신앙부터 칠성팔림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이라는 숫자거든요.
근데 궁금해요. 이게 7층인데 1층에 3계단씩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밑이 4계단으로 되어 있어. 이게 늘 고민이 됐었는데 젊은 건축학자에게 이걸 그리면 그런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저씨 선생님 이거 그냥 기단부예요. 왜 건축학자님들 계시길 정말 괜찮아요. 기단부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3층 3계단 3계단 그래서 3계단씩 7층이면 3층은 21이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세일에 그러면 떠올리시죠? 옛날에 세일하고 굴을 쳤던 거. 그게 단군신에 나온 구조잖아요. 그거 민속이 아니라 단군신에 하는 겁니다. 왜? 쑥과 마늘, 쑥 하나 마늘 숨겨지면서 21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그랬더니 37일 만에 인형,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옹녀잖아요. 그곳이 우리가 민속으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속 그리고 산속입니다. 한군신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100일 풍속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3층 21이 되잖아요. 너무 정확하죠. 아, 이거 보고는 권복신화를 표현한 거구나. 당연히 당군신화가 되는 건데, 보고는 권복신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긴 거죠. 여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자 주변 피라미시라든가 아니면 그리스의 신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그라트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연한 했지만 현재 이란적에 남아있는 지그라트입니다. 위에는 여기 특별한 공간이니까 늘 신들이 내려오는 공간이에요. 시신은 여기 모시고, 제 이론이지만 동명왕, 즉 데모스와 유어맨이 여기 계시고, 위에 아니 거주몽과 유어빈 아니 고주몽의 부인, 예시 부인이죠. 두 분이 계시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늘 때가 되면 내려오는 해모스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올 때죠. 보면은, 나라 동쪽에 있는 대열에서 수신, 이 수신은 글자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동물신이에요. 근데 글자 때문에 화 또는 목을 빼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동굴에 있는 신을 모시고 강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구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국동대에 모신 분은 당연히 유아비인데요. 유아비는 이때 모셔오고 미리 내려와 있었던 해모스가 여기 만나서 1년에 특별한 날에 리큐어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이 나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동명왕릉 벽화 보여드렸죠? 북한에 가면 평양시 외곽에 옛날 중화부에 동명왕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전시관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평양 지역에 도읍했던 기간에도 북조를 모신 능이 있는 사당이 신전이 있는데 고구려 전성이 400년 동안 높았는데 없겠습니까? 철수에도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졸보니 환인이 수도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억지로 찾아낸 거죠. 용산을. 왜? 늘 용을 타고 내려갈 때 용산이거든요. 평양에도 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맞아요. 당연히 국내성에 지조며 또는 신전이 있었다면 이거 외에는 난이 없어요. 장소도 구조도 그리고 제가 분석했지만 완벽하게 고구려 건국신화를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과 칠 무엇일까? 단군신화, 고구려 건국신화, 이 구조, 광개탐지, 성벽의 미학, 이거 다 볼 때 하나는 건 뭐냐면 자유가 합의예요. 즉 주체와 대상의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고구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조선을 계승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당연한 거죠. 고구려는 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지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당연히 대단한 영토를 확보했잖아요. 보시다시피 대단한 영토 속에서는 자연환경이 다른 거예요. 자연환경이 다르게 되면 생태계가 다르죠. 생태계가 다르게 되면 당연히 생산 도구가 달라지고 생산 양식이 달라지는 거고 민속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주민들이지만 숲속에서 강가에서 박혀 살다 보면 다르잖아요.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수많은 소수종족들이 몇 개 안 되는 꼴이지만 다른 이유는 각각 사는 지역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고구려가 말 그대로 완벽한 통일 공동체를 지향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겠죠. 요즘 말로는 이게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국민들에게 전파시켜서 교부시켰죠.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별한 특별한 능 신전, 그다음 특별한 걸 통해 가지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즉 북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나 북방정족이라든가 중국적인 사람들에게는 보고는 이러이러한 나라다라고 선언을 해있죠. 그렇죠. 아니 함무라비 법전의 그 비라든가 모세 십계명이라든가 중국의 측천의 무점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왜 우리 광개특별비라든가 광개도 능 장군청이라서 의미를 안 부여해요? 이상하잖아요. 전 이상해요. 왜 우리나라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예술 미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분석하지 않아요? 해이죠. 의미 찾아내는 옳고 그런 떠나가지고 일단 무조건 게 중요하고요. 이거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이렇게 조합의를 지향하고 그걸 실천에 앞두는 것을 제가 이름을 정리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죠. 조합의를 선생님. 뭐 이거 메비스 뛰죠. 하는 것들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약의 이런 것들. 모든 것은 기억되어 있어요. 고구려인들이 집요하게 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문화권에서도 표현하지만 고구려가 그 시대에 왜 이렇게 집요하게 표현했는가가 바로 시대 정신 아니겠어요? 자, 아시죠? 이 그림도. 똑같잖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부족하고. 이거랑 이 그림이나 똑같죠. 그래서 끝과 머리가. 이게 뭐냐면은, 뭐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뱀이 뿌리와 입을 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천부경스럽고 우리 민족 신앙이 그러는 거지만 처음과 끝이 하나를 이어졌다는 불교에서는 인연과 똑같은 거고요. 이거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중저비를 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중저비 그림이잖아. 제가 보기엔 고구려의 공격해 나는 용 그림과 비슷해요. 오염은 오염에는 39마리 용이 그려져 있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얽혀져 가고 있어요. 이거를 매듭으로 보느냐 묶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엮은 거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고구려인들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엮은 거로 보고 엮은 것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덕치만 풀려지는 거예요. 우린 엮은 문화지 묶는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 중국은 묶는 문화예요. 우린 엮는 문화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고 이런 편했다고 저는 보고 이중섭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여자 한혜숙 닮았죠? 한혜숙. 그렇죠. 한혜숙의 어머니가 강대 사람이래요. 강계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고구려 국내선 건너편에 있는 북한측 도시예요. 신주민대. 그래서 강계는 원래 중요한 도시인데 강계 미인이었대요. 당연히 강계 미인의 피를 받은 한혜숙이는 고구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고구려 동학리 벽화에 나오는 이 여인과 한혜숙을 그런 유사해 보이는 거죠. 재밌는 형편을 이상하여 북방계 얼굴과 함께 남방계 눈부스러운 표현으로 같이 가 있는 고구려 여행.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은 이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레사 궁전에 있는 고구려 사신입니다. 이 두 사람의 당시 심정,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대체 이 사람들이 4,000km를 돌궐족과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 고국은 멸망했구나. 디스토리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시간죠. 지금 1970년대 발견이 돼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이 유명한 아프라시아 궁전이라고요. 이 아프라시아 궁전은 누구입니까? 유명해요. 알렉산더 대왕도 여기를 점령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소구띠, 제가 소구띠이거든요.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재밌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소구띠이에요. 소구띠는 오늘날의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뭐 이런 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소구띠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 지역에 워낙 많이 살고 있었고 일본은 노선지방에 거주지가 있었고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인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소구띠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음악과 미술과 그리고 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 춤들이 호선무, 자진무, 지선무 이런 독특한 춤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악기도 그렇고 지금도 중앙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주제성이 많은 거죠. 이 소굴띠인들. 소굴띠인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 투쿠게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페르시아인들이에요. 페르시아인들이 쭉 와가지고 지금 실크로 초이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그 후의 브랜치들이 실크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타클라마카스 사막에 실크로드를 그 사람들이 개척하고 그 사람들이 무역공을 지는데 그거를 뺏은 것이 흉노예요. 흉노의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의 피를 뒤를 따라 쫓아온 게 알렉산더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우즈베키스탄 가게 되면 김태희가 밭을 내고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가장 예쁜 줄 알지? 그러거든요. 그렇잖아. 아니라고. 가장 예쁜 여자들은 타지키스탄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고, 언니, 타지키스탄 여자들은 그리스인의 피가 섞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타지키스탄 대형은 페르시아인들, 이를 따라온 그리스인들, 그리고 그 이전부터나 그 이후에 불교주의자들은 투쿤들의 피가 섞였고, 나중에는 아빠상으로 아랍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다 섞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볼 때는 소고인에 가까운 얼굴이니까 저처럼 눈이 깊고 코가 숨은 얼굴. 이거 사료 용어입니다. 사료 용어를 제가 생각합니다. 눈이 깊고 코가 그리고 저처럼 입술이 얇고 다가 깊어. 이게 그 소고띠인들은 그래서 피가 섞여있죠. 그래서 제가 그중에 가면 얘들아 나는 그리스의 피 섞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운 거예요? 19세기는 끝났네. 와, 이거 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에 온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참여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갖고 계시지만 저를 통해서 본 우리 민족의 처음 면들, 즉 고대에 있어서의 우리 문화 아니면 생물학적 정체성, 여기에 관해서는 비교적 역사학자로서도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료를 가지고 많은 저작을 낸 저니까 제 의견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참고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문화의 향방이 결정될 수가 있고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손자들은 다 걱정해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요 문제 내면서 하나를 레포트로 하라는 건지 아세요? 제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언하고 일부를 집필했던 것이 뭐냐면 한반도 멸망론이었었어요. 한반도 멸망해야 된다. 왜? 이거 반도적 사관, 반도적 체제가 좀 안 된다. 우리 좀 제재하는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가정 문제점들을 다 열거하고 대안은 없어요. 대안이 어떻겠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조화합의라는 게 제거한 얘기입니까? 누구나 하는 얘기고 역사에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 대안은 원론적인 것 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점은 전부 다 제기해가지고 백서 만들자는 게 제 입장이죠. 그때 주변에서 말리고 집사람들 말렸고 굉장히 큰 음악 잡지였지만 이래분이 나갈 뻔하다가 한 달 연기했는데 데스크가 바뀌면서 무산이 됐고 집에서도 잘했다 그랬고 근데 지금은 집사람도 후회해요. 그 당시에 나이 말지 말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제가 강의해보죠. 한국사의 문제점과 대안 방법 이런 식으로 한국세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거죠. 언젠가 쓰지만, 뭐, 이러한 말이니까 조금 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봤은 이유는 역사학자로서 문화예술, 제가 좋아하고 있는, 저도 3분째 발을 담고 저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양식이 되고자 오는 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너무 심하다. 비약이 심하다. 또는 아, 이건 너무 좀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충족을 제 진심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차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지식인이고 서로 학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태도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뭘로 놀리고 또 워낙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제가 가능한 톤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나 정말 아주 그냥 에너지 넘치는 그런 강의를 쉽지도 않으시고 내리내리 지금 두 시간 넘게 해주셨습니다. 한민족 문화자라는 그 단어, 그리고 해류 문명론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예요. 위에 민족적인 게 뭐 노마드, 또 헌터, 농경, 이런 어떤 문화적인 민족성, 문화의 정체성, 뭐 생물학적 정체성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체성,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용어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중앙 문명이 아니라 동방 문명, 북방 문명, 이런 데 대한 관심, 환기, 그리고, 탐험가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표현. 우리가 너무 그동안 조선의 역사에 갇혀있던 그런 시야를 조금 더 무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